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대가들의 검증된 포트폴리오, 거인의 포트폴리오, 강환국 작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치킨 이야기 꽃이 또 피고 있네요. 하지만 치킨 얘기는 요 정도로 네. 네, 마무리하고 네. 영양센터 꼬꼬 영양센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은 어떤 치킨을 가장 선호하신지 궁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원픽 원픽이라면 어디입니까? 원픽은 저는 대구 사람이어서 호식이 네. 두 마리 치킨. 호식이 네네네. 대구예요? 네네네. 아~ 대구에서 이상한 그 치킨 네. 체인점들이 많이. 네, 그리고 대구구장 그 광고판 보시면은요, 네. 야구장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연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구가 이제 원래 달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달구벌. 달구벌. 그 네. 달구가 이제 그 달게 예전 표현이 달구. 그래서 이제 달구벌이다. 닭들이 워낙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제가 NH증권에서 인덱스 사업을 잠깐 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인덱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어왔던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치킨 인덱스였어요. 진짜요? 네. 치킨 인덱스? 예. 네. 옛날에는 뭐 그 마니커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네. 이제는 뭐 하림 마니커뿐만 아니라 뭐 마음터치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했기 때문에 치킨 ETF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회사 복귀해가지고요. 그 코덱스 치킨 ETF 한번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 ETF 한번 나옵니까? 네네, 치킨. 네. 아, 치킨 ETF. 네, 이거 사시면은 현물로 치킨 배달해드릴게요. 네, 현물 딜리버리까지.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ETF 시장은 어떤 또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풋콜레이쇼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풋콜레이쇼라는 것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을 서로 나눠가지고 어느 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것을 지표화한 건데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강한국 그 퀀토 투자자께서도 빅스라는 지수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빅스라는 지수가 S&P 500 옵션을 공정 분산 수합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네. 지수화 한 게 빅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풋콜레이쇼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빅스 지수 또는 한국에 있는 V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코스피 지수를 이용해서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S&P 500은 빅스라고 부르고요. 네. 한국에는 코스피 100 옵션을 이용해서 V코스피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수 레벨도 좀 중요한데요. 보통 지금 현재 빅스가 20포인트 그리고 V코스피가 18.4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간 살아있다. 네. 그리고 들어오셔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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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20포인트가 넘게 되면은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수준에서는 네.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때부터는 워닝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한국 퀀토 투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포인트가 넘게 된다면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40이 넘어가면 피하는 게 좋다. 네, 그만큼 시장 네. 변동성이 커져 있고 40이 시장... 넘을 때 들어간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들어가더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요, 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치 내가 지하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변동성 지수가 역사적 고점은 100포인트였습니다. 아, 언제쯤에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100까지 올라가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40포인트 때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땐 100포인트까지 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40포인트에서 들어간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40포인트에서 들어간다라는 말을 40포인트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들어간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 변동성이라는 놈이 불씨와 똑같아가지고요. 잔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변동성을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이유가 뭐 최근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뭐 풋콜레이쇼라든지 아니면 ETF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어라
인버스에 많이 배팅하고 있냐 또는 레버리지에 많이 배팅하고 있냐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아 맞네요. 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장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요 부분을 좀 뭐 시간 내서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좀 거래 많이 된 ETF라든지 이런 걸 좀 쭉 보니까 확실히 어제랑 비슷한 게 인버스 레버리지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장이 쭉 빠졌으니까 거래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는 많이 됐지만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 레벨 18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변동성 레벨과 인버스 레버리지에 한 지금 한 1527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 20일 평균 거래량이 1900만 주이기 때문에 네. 아, 시장은 아직까지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비이성적으로 굉장히 하락적으로 배팅하고 있진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ETF 수급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습니다. 아, 북장군님 예, 개인들 ETF 많이 사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네. 은행이 어떤 ETF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은행들이? 네네네. 참고로 은행은 여미사님 아시죠?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이란 이름으로 ETF 씌워가지고 팔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일종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그 가미를 해서 좀 필터링된 ETF들을 고객들한테 팔기 때문에 네네. 개인들이 ETF 사는 거랑 은행에서 ETF 사는 거랑 조금 틀립니다. 개인들이 은행 통해서 ETF를 산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은행에 있는 PB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사는 ETF들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 내 계좌로 사는 거야 아니면 은행 계좌로? 은행 신탁 계좌로 삽니다. 아, 그럼 저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네네네. 은행이 은행 신탁 계좌로 자기의 계좌로 예. 근데 뭐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좀 악유를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 이유 가장 큰 근본은 뭐냐면 고객의 연령층입니다. 연령층. 아무래도 은행을 통해서 특정금전 신탁을 통해서 ETF를 매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신 좀 약간 고연령대.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나이가 한 58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폰 갖다 주면서 ETF 직접 거래하십시오. ETF 533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매매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일간 단위 12월 14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은행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입니다. 2차전지. 네. 역시 2차전지는 은행 쪽에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2등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네네네. 종목의 비중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는 LG화학 비중이 좀 높고요. 네. 타이거는 LG화학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런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역시 은행권에서는 2차전지 내년에도 뭐 메가 트렌드로 2차전지가 계속 가지 않겠냐?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등이 좀 놀랬는데 3등이 KB스타 게임 테마 ETF입니다. 아, 게임 테마. 우리가 뭐 코로나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네. 역시 오미크론 때문에 좀 더 코로나 장세가 길어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 역시 게임이야. 뭐 이런 논리가 은행권에서는 네. 좀 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은 대체로 네. 고객들이 저 게임이나 이쪽으로 좀 신산업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맡기는 경우에 아니면 은행들이 저 우리 자산가님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쪽으로 가시는 게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맡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후자 쪽이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은행 신탁의 라인업 되는 ETF는 제가 상장된 우리나라 상장된 ETF가 533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일 기준으로 네. 533개가 다 ETF에 라인업 되어 있진 않아요. 은행에서 그런 금융상품 심사위원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토론을 해요. 야, 어떤 ETF를 라인업에 올려야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까? 또는 고객들에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네. 우리가 고객들의 수익 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통과한 ETF들만 라인업에 올라가게 되고요. 고객들은 그 라인업 내에서 고르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단계를 더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을 엄청 좋아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4등 5등도 미국 반도체, 미국 테크
뭐 이런 ETF들을 은행 신탁 창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경우는 ETF를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 수수료는 조금 더 비쌉니까? 예, 조금 더 비싸지만 아무래도 네. 좀 우리가 ETF라는 게 뭐 사놓고선 가만히 냅둬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네. 또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종목 교체 안 해주면 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권에서는 그런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아마 고객들이 뭐 약간 높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좀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뭐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화면이 좀 안 나와가지고 화면이 나온다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키워드를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하나만 질문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네. 네. 내일. 자, 내일? 내일 뭐가 예, 예. 상장한다고 그러던데. 네. 예, 내일 네 개 ETF가 상장을 하고요. 저 질문 안 하셨으면 제가 어디까지 춤을 네. 춰야 되나 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질문을 이렇게 또 반가워해 주시니까 그래도 기쁩니다. 네. 네. 내일 4개가 상장해서 533개가 되는 거고요. 네. 내일 상장되는 ETF. 저는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그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제발 어떤 ETF가 상장되는지 꼭 눈여겨봐라. 그거는 그 운용사들이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다섯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투자 트렌드가 고객들한테 맞을 것 같다라는 심사숙고 끝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ETF를 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런 투자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신규 상장되는 ETF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참고로 네 개사가 상장하는데 레버리지 상품이 두 개가 상장합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저희가 뭐 레버리지예요? 그 작년에 KUDIL이라는 지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네. KUDIL 지수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두 개가 미래에셋에 상장을 하고요. KUDIL 곱하기 2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진행자성 그 간판에도 이미 그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요. 네, 타이거, KRX, BBIG, KUDIL 레버리지라는 ETF. 앞에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요거. 예, 예, 그겁니다. 아, 내일 상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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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UDIL 2차전지 네. 네.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은행 신탁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2차전지 테마에 대한 컨빅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도 나오는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낮에도 뭐 그 모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도 뭐 테마 ETF가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길래 저 요즘 2차전지 테마 잘 팔리는 거 보니까 내년 그래도 무조건 테마일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혹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알고 계시나요? 네. 타임폴리오? 예. 알죠. 윤영주 씨가 예전에 그 타임폴리오 아니었나요? 웬 윤영주 씨요? 갑자기 아니 윤영주 씨랑 예전에 그 모르겠는데요. 아, 윤영주 씨가 기타 가수 치시던 분들이. 네네네. 글쎄요. 무슨 폴리오 여긴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트윈폴리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타임폴리오 예. 자산운용사죠? 예, 타임폴리오는 어떤 자산운용사냐면 헤지펀드 한국형 헤지펀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절대 강자입니다. 네. 그래서 타임폴리오에서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를 액티브. 전문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고요. 네. 테마는 K컬처 K컬처? 네. 아, K컨텐츠? K컨텐츠, K컬처. 아까 제가 KB스타 그 게임 테마 ETF가 또 잘 팔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역시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K컨텐츠 또는 K컬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K컬처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킨덱스. 킨덱스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킨덱스? 네네네. 킨덱스는 일산 아니에요? 아, 그건 킨텍스고요. 아, 킨텍스구나.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킨덱스. 예. 킨덱스는 어디예요? 한투 운용의 ETF 브랜드가 킨덱스입니다. 킨덱스에서 KRX 금현물. 네. 금 골드 현물 ETF가 상장합니다. 그러면 야 골드 ETF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상장되어 있는 골드 ETF들은 다 선물.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목놓아 외쳤지 않습니까? 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현물 ETF가 왜 필요하냐면 퇴직연금에서 골드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골드 선물 ETF밖에 없는데 퇴직연금은 선물 ETF가 안 돼요. 위험 평가액이 40%를 넘는 자산이 들어간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골드 선물은 위험 평가액이 99%예요. 그래서 골드 선물 ETF는 내가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싶었어도 여태까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리고 골드 현물 ETF가 상장
그냥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ETF를 이제 들어갈 때 네. 이제 아주 이제 기초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ETF를 들어가는데 잘 모르고 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잘 운영되어 온 ETF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한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네. 왜냐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수익률 잘 냈, 뭐 수익이 났으니까 오래 버티고 있겠죠. 좋은 사람이 아마 운영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 트렌드를 잘 반영되는 새로 상장되는 ETF가 네. 사람들 돈도 많이 몰릴 것 같고 또 트렌드도 잘 따라가게 지금 시대에 맞게 했을 테니까 예전에 만든 건 어쨌든 예전에 그 규정대로 가야 되니까 지금 바뀌는 걸 반영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상장된 걸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네. 초보자로서는 약간 좀 겁나기도 하잖아요. 새로 생긴 게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좋은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ETF를 하면서 저도 받는 고민이거든요. 네. 수많은 개인 고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ETF를 추천해드릴까? 참고로 제가 ETF 컨설팅 본부장이니까 어떻게 컨설팅 해드릴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일단 가장 기초는 뭐냐면 주식 ETF와 채권 ETF를 몇 대 몇으로 섞을 건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고 채권을? 네. 채권? 나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야. 나는 채권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도 이제... 그 나중에 자산이 많이 모이시면 네. 많이 모이시면 어쩔 수 없이 채권, 달러, 골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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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지금은 그냥 9대 1 하시죠. 네네네. 주식 9, 채권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9를 어떻게 나누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3분의 1은 일단 미국 지수 투자해라. 미국 지수에? 네네네. 나스닥 100이라든지 네. S&P 500이라든지 미국 지수에 투자해라.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최근에 만들었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미국 지수 ETF에 3분의 1 정도는 투자하시고 곱하기 3 해도 됩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사례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인컴이 발생하는 것들. 네. 우선주. 배당, 리츠, 뭐 이런 인컴이 발생하는 거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3월 그 테마라든지 따끈따끈한 거, 뭐 메가 트렌드,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다면은 네. 저는 지금 이상 이 시점에서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ETF만 해라 절대 아니고요. 네. 또 주식 ETF만 해라 절대 아니고요. 네. 주식과 채권을 섞고 주식도 대표 지수, 인컴 그리고 테마 이런 네. 식으로 섞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나의 개인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프로가 약간 좀 반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뭐냐면 예.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번다 이게 매년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IMF 이후에 그 막 폭등하던 그 한 1, 2년 사이 네, 네. 그걸로 벌어갖고 한 10년 또 가는 거고 네. 또 2008년 이후에 또 막 폭등하던 그때 네. 잘 잡아갖고 한 1, 2년 잘 해서 나머지 한 8, 9년 그냥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반짝 오르는 이 1, 2년 사이에 빨리 테마든 뭐든 많이 땡길 수 있는 걸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키는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채권이나 한 2년, 1, 2년 지나서 네. 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너무 안전빵으로 그냥 네. 이렇게 나누면 큰 손해는 안 날 테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는 정프로가 한번 강력 항의해 봅니다. 네. 여미사님 제가 어떻게 반론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 근데 정프로님은 또 정프로님 성향이 이래요. 예, 제가 화끈한 걸 원해요. 아,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예. 물어봐요. 예. 변동성을 즐기냐? 예.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냐?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프로님 같은 네. 그쪽을 권유하는데 예. 또 아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네. ETF 해야죠. ETF 네. 좀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정프로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그 상품이 바로 TDF지 않습니까? 아, TDF. 예, 예 그게 TDF입니다. 예,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 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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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제가 뭐 삼성자산이라는 그 제도권에 몸담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교과서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 가서 뭐 그 3배짜리, 4배짜리 뭐 이런 거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파생이라든지 선물 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아유, 그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에도 야, 너 무슨 선물을 샀길래 이렇게 패가 망신해서
오징어 게임의 그 이정재 씨의 그 사춘형으로 나오는 사람. 예, 예, 예. 야, 너 금융권에 있다. 예, 너 도대체 무슨 선물을 이렇게 샀길래 60억 집을 날려 먹었냐. 예, 그게 바로 파생상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다시 한번 역시 파생상품은 위험 관리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방금 같은 솔루션을 제안한 거니까 제가 뭐 혹시 뭐 공격 투자형을 위한 네. 또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갖고 올 테니까요. 아. 또 한번 질문 주시면 그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ETF 이제 얘기하시니까 네. 이제 뭐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초분산 투자 상품 중에 EMP라고 네네네. ETF 매니지드 포트폴 이걸 요새 네. 수익률도 괜찮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EMP거든요. 제가 방금 뭐 삼은 뭘 하시고요. 삼을 뭘 네. 하시고 그게 바로 EMP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류의 상품들을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왜냐하면 정프로님 같은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꾸 분산 투자하게 되면 좀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EMP 상품들 중에서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팔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시간이 흐르면 아니면은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산을 좀 구축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열리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오기 전에 그 이호석 그 네. 예, 예. 예. 이호석 그 팀장님. 애널리스트님 만나가지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이호석 애널리스트님도 결국은 그런 EMP를 구축해주는 그런 업체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내년 내후년에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요. 네네네. 아까 이제 액티브 타임폴리오가 네. 액티브를 했잖아요. 주로.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액티브 제한이 좀 있잖아요. 예. 미국은 아예 없는 걸로 아는데 예. 한국도 맞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보세요 나중에? 예. 그 다음 주에 그 사내 이제 메신저에서 다음 주에 거래소에서 네. 제도 규제 그 규제 완화 위원회를 연다 그러더라고요. 거래소에서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완화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저 그것도 조만간 좀 완화되고 좀 더 재미있는 액티브 ETF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좀 많이 네.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액티브 ETF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타임폴리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틈날 때마다 그런 아이디어들도 네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ETF 트렌드를 잘 또 읽어주신 네. 또 ETF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주신 우리 최창규 삼성자산운용의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